검찰이 어젯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이 영장에는 유용 금액이 2천만 원 정도로 적시된 걸로 알려졌는데 이재명 의원은 배 씨에게 갚은 돈이 180만 원이라고 주장해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. 영장에 적시한 사용 건수도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이 부분을 규명하는데 수사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.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검찰은 경찰 신청을 접수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배 씨는 김 씨에게 전달할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데 영장에 적시된 금액은 2천만 원. 사용 건수는 100건이 넘습니다. 배모 씨가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에 180만 원이라며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줄 알았고 음식값을 줬다고 한 이재명 의원의 해명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. 결국 100건 넘는 법카 사용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더해 검찰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특히 법률적 이익을 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직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.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30일에 열립니다. TV조선 신유만입니다.